중간에 넣는 이유는 뜨거운 물로 씻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기나 오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금방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제 의견.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거가 있는 자료에 의하면 120세를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노화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조만간 우리가 300살, 400살, 500살 살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동물도 차가운 물을 마시면 이가 시리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동물도 차가운 물을 마시면 이가 시리나요? 어느 날 등교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역시 우리 꼬마 친구들이야 이건 상상력이 끝내줍니다. 네. 관찰해보니 겨울에 찬물을 부어줬더니 혀를 담갔다가 움찔하더군요. 이가 시린 건지는 모르나 차가운 느낌을 받는 건 분명해 보이더군요. 우리 집에 개 고양이들 우리 한 사람이 워낙 개 고양이를 사랑 개 고양이 사랑이 깊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아주 세심한 지침을 내려서 저희들은 철에 따라서 정수기 물을 다른 거를 이제 줍니다. 여름에는 거기다 얼음까지 띄워서 이렇게 주는데 그 진짜로 이렇게 그 관찰해 보면 어느 날 얼음물에 이렇게 조금 확 하다가 약간 움찔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이 좀 쌀쌀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미지근한 물을 줍니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요. 야, 이 친구도 참 대단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잖아요. 인간은 200살까지 살 수 있지 않나요? 인간이 넘는 이유는 뜨거운 물로 씻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약이나 오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금방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너 본 것 같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유레카를 외쳤어요. 인간이 넘는 이유를 발견해낸 거죠. 제가 노벨상을 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어쨌든 여기서 노벨상을 넘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 패스하고 그럼 인간이 늙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반대로 찬물로 씻으면 돼요. 찬물로 씻으면 인간은 최소 200살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습니다. 제 의견.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건강에 직결되는 이유뿐 아니라 살면서 겪는 온갖 사고와 질병 등도 전부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노화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쩌면 조만간 200세까지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래 사는 방법 온갖 분들이 다 나름대로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뭐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겠지만 이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가 200세까지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뭐 온갖 사고를 겪고 그래서 누구는 멀쩡하게 굉장히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뭐 졸지에 죽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평균 수명 또는 최대 수명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밝혀진 증거가 있는 자료에 의하면 120세를 넘은 사람은 없습니다. 작년에 영국의 의학 저널 랜싯에 나온 논문에 의하면 기대 수명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되었는데 가장 오래 살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노화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네, 조만간 우리가 300살, 400살, 500살 살게 될지도 모른답니다. 그 120세의 그 마의 벽을 깨는 게 힘들지 그걸 무너뜨릴 수 있는 뭔가를 발견하면 그 다음에 그 수명을 늘리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어쩌면 예, 그런 시대를 맞아서 예, 몇백 살 사실지도 모릅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네. 사춘기가 온 동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아주 진지한 고민이시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1 남학생입니다. 중1 남학생이 자기 동생이 사춘기가 됐다고요? 야, 이것도 뭐야? 제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요즘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중1 남학생 자기는 사춘기를 이미 겪었다는 거예요? 참나. 네, 하여간 뭐 어쨌든 말도 기분 나쁘게 하고 짜증을 낼 때 왜 짜증이 나냐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합니다. 동생이 짜증을 내면 저도 짜증이 나서 확 뒤엎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래도 형이니까 참고 참고 또 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가는 제가 폭발해버릴 것 같습니다. 동생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저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정접하세요. 본인도 아직 사춘기를 맞이한 것도 아닌 듯 싶은데 걱정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크면서 남자 형제들끼리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시다.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는 주로 지방에 계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자꾸 아버지한테 가 있어야 되고 제가 일찌감치 가장 역할을 했었어야 됐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 친구나 마찬가지로 너도 어른이 아닌데 어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중에 이제 나도 잘못해서 이렇게 밀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가 어른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제 동생 셋을 이제 셋 세워놓고 종아리도 때리고 제 동생들은 저를 무지무지 무서워했어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형이잖아요. 어느 날 제가 제 막내가 저랑 9살 차이거든요. 이렇게 셋을 세워놨는데 막내가 저 끝에 서 있는데 이렇게 넘어질 듯이 막 이렇게 떨어가지고 와들와들 떨어서 막 애가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야단치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얘가 어떻게 잘못되나 해갖고 그 놈을 밀고 걔를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러고 한참 생각을 했는데 야 이건 내가 이건 뭐 하는 건가. 그 순간 저는 그날을 아주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하는데 그 순간부터 그냥 180도 제가 바꾸기로 했어요. 그 이후로 전 동생들 야단쳐 본 경험이 없어요. 저는 제 아들도 거의 야단 안 치고 제 제자도 거의 야단 안 치고 그냥 그 개인의 모든 거를 존중하기로 그 순간 마음 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 막내랑은 가끔은 조금 서먹서먹해요. 대화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제가 이렇게 조금씩 느껴요. 그 친구는 지금도 그 옛날 무서웠던 형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 감정 깊숙한 어딘가에 이 큰형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던 되게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 생각하면 네 저한테 그런 흑 역사가 있습니다. 남자가 울면 되게 안 좋게 보이나요? 감정에 북받쳐 눈물 흘리면서 우는 남자는 사회 이미지상 좋지 않게 보인다는데 진짜 안 좋게 보이는지 궁금하네요. 특히 여자가 눈물을 흘릴 때 그래서 남자가 눈물 흘리면 대증상이라네요. 여자 우는데 남자가 왜 따라 우냐면서 아직도 남자의 눈물에 관대하지 못하다는 좀 안 좋게 보는 시각 때문에 폭눈치 보이고 여자가 울면 달래주지 못한 감정 찔찔찬다고 하고요.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 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괜한 풍습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눈물이 많은 아이였고 어른이 돼서도 잘 울어요. 슬프거나 감동 받으면 울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좀 당황스럽기는 하죠. 아니 드라마 보다가 이러면 그 몇 번 그랬더니 우리 한 사람이 진짜 같이 못 보겠네 그런 거예요. 이게 뭐가 슬프다고 울어? 그냥 이제 슬쩍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야죠. 이제 슬픈데 뭐 이러면서 이제 화장실 가서 적당히 좀 씻고 이렇게 와갖고 워낙 저 어려서도 눈물이 좀 많았어요. 나이 들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여기 표현대로 개진상이다 누가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남자 새끼가 울고 뭐 어쩌고 뭐 그런 소리는 좀 많이 안 들었어요. 제법 많이 운 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씩 확인하러 갈까요? 네. 기존하실 때도 근데 왜 아직도 38개나 남았을까? 답변을 다 하셨는데 이제 채택이라는데 사람들이 채택이 밀리다 보니까 주인분들이 채택을 하시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정도의 약간 유예 시간을 주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영원히 기다리면 다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니 그 시간을 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네. 것 같고 네,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실까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러면요 처음에 이 임무, 내공항 임무를 받았을 때 첫 제 반응은 이걸 못할 게 뭐 있을까? 이걸 지금 나한테 무슨 임무라고 줬나? 우습게 봤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타이핑 속도도 느리고 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존보다 전 영웅이 더 좋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내공항이 아니라 좀 새로운 걸로 찍어볼까 네. 합니다. 이제 저희가 지식인을 하면서 동물 이야기도 되게 저희 독자분들이 좀 재밌어 하셨지만 인간관계나 심리에 대한 얘기도 교수님이 되게 말씀을 잘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새로운 시리즈를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안 알려드릴 거예요. 네. 또 저를 어디론가 몰고 가서 수렁에 빠뜨릴 제작진의 의도가 보이네요. 네, 각오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가 어떤 주가 될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여러분 또 만나요. I love you.
수고하셨습니다. 네.